그러면 이게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된다라면은 뭐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이게 안전진단은 사실 초기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안전진단이라는 건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하는 절차라서 이게 초기 재건축 속도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도자료에도 보면 어쨌든 재건축 그 안전진단이 강화되고 나서는 기존에 한 139건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그 통과를 했었다면 안전진단을 강화된 이후에는 뭐 한 20건 정도밖에 통과를 못하는 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안전진단이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쨌든 초기 재건축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초기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면은 있는데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는 건 사실 안전진단 완화랑은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이라고 불리는 안전진단 그리고 재건축 초과액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재초안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이 돼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지겠죠. 그거는 어쨌든 뭐 뒤에 있는 그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다시 앞으로 온다면 그 안전진단을 완화를 했을 때는 아까 초기 재건축이 좀 혜택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수혜받을 수 있는 단지가 이 뭐 안전진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뭐 어디 있을지 뭐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실제로 이제 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거는 목동 상계 재건축 쪽이죠.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기 재건축 여기 목동 같은 경우에도 6단지 말고는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수혜 단지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에 특별 계획구역으로 얼마 전에 묶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가 5만 3천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너무 가격이 비싸죠. 비싸고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목동 시세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서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이제 뭐 수혜단지를 좀 일부 꼽자면 예를 들어 예비 안전진단까지는 통과했는데 정밀 안전진단에서 떨어진 단지들 뭐 이런 데들은 사실 이제 안전진단 기준 완화되면 거의 안전진단 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런 단지들이 좀 있어요. 창동 쪽에도 창동 주공 2단지라던가 뭐 상계는 말씀드렸지만 뭐 13단지 이런 곳들 그리고 목동도 9단지 11단지는 안전진단 강화되면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뭐 특별히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슈가 되는 거는 안전진단이 이렇게 완화됐으면 방금처럼 말한 이제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했는데 정밀은 아직 통과하지 못한 네. 이런 데들은 그러면 처음부터 예비 안전진단부터 다시 받아야 되냐 아니면 그건 그대로 두고 정밀부터 다시 받아야 되냐 이런 소급 적용의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도자료를 보면 사실은 이게 폭넓게 좀 인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예비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들 그대로 그냥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예비 안전진단이라도 통과한 단지들이 훨씬 수혜를 입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